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할 건데 제가 이때까지 컴퓨터 조립은 이벤트로 시청자분들 대부분 유튜버, 스트리머 분들만 조립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프로게이머 분 컴퓨터 조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SKT T1 소속이세요. 아무튼 좀 이제 상세한 설명은 부품을 까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스펙은 최고예요. CPU는 9900K에다가 글카는 2080 슈퍼, 거기에 보드는 막시 지니에다가 뭐 SSD는 970 에보 플러스 1테라, 그리고 EX950 2테라짜리까지 해가지고 총 3테라, 그리고 램은 지스킬의 3200CL14짜리 네오로 해서 램도 고수율에다가 순행도 커세요. H115i 플래티넘 280mm짜리 최상급. 순행의 파워는 언제나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시소닉 골드 파워입니다. 이거는 GM 세미 모듈러 제품이고 850W짜리를 사셨네요. 현존 지금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픽카드만 80T 하면 솔직히 가성비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안 좋기 때문에 2080 슈퍼 초하이엔드에서는 80Ti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초하이엔드 글카죠. 빼고는 나머지 그냥 다 최상급 수준으로 맞추셨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면 SKT T1 신우라고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트나이트가 뭐 저도 예전에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일반 유저들한테는 유명한 게임은 아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대회 규모도 클 거예요 아마? 크는가? 몰라요. 아무튼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십니다. 근데 제가 보통 메인보드 추천해드리는 거를 게이밍 엣지 같은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왜 이런 보드를 샀냐면 원래는 팬텀 ITX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구매하려고 할 당시에 바로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지니도 이분이 사시고 단종이 됐습니다. 지금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오버 잘 되는 보드들이 거의 다 단종이 됐어요. 사려면 이제 뭐 갈라이크 아니면 뭐 에이수스의 막시 익스 이런 걸 사셔야 되는데 막시 익스는 CPU 오버가 아무튼 오버 잘 되는 보드들이 정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빡센 오버클럭 보드를 추천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분은 램 오버를 정말 빡세게 할 겁니다.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아가지고 제가 보통 1차 램 타이밍만 잡고 세부 램 타이밍을 안 잡아요. 심지어 1차에서 TRFC도 안 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조이냐면 이분이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 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포트나이트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포트나이트 뭐 그 저사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사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플레이를 할 때 그런 거고 배틀로얄의 특성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게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CPU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건물이나 캐릭터 로딩하는데 CPU, 램 쪽 병목이 걸려가지고 프레임이 안 나오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후반 싸움 할 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램 오버, CPU 오버를 땡기고 하다가 안 되면 인텔로 바꾸죠. 근데 포트나이트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프로게이머 분들은 나중에 후반에 가면 막 30명, 40명이 이렇게 좁은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포나도 프레임이 막 100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CPU 오버를 땡기고 램 오버를 빡세게 땡기면 그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연습할 때 제가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부 램 타이밍을 빡세게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부 램 타이밍을 빡세게 쪼으려면 이렇게 오버클럭이 잘 되는 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추가로 램 쿨러를 달아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램 쿨러가 커세어의 이런 램 쿨러라든지 아니면 지스킬의 터뷸런스인가 그런 램 쿨러를 보통 사용하시는데 커세어는 솔직히 램 쿨링 거의 안 돼요. 진짜 그냥 간지용이고 그 터뷸런스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그게 간지가 너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해드릴까 하다가 디자인도 이상한 걸 그냥 넣을까 해서 120mm 펜을 장착하는 걸로 선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20mm 펜 중에서 남으면서 꽤 괜찮은 펜이 비카이어 사윙 3 요거를 딱 달아드리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걸 쓸 거고 어떻게 장착하냐면 램쿨러 장착해주는 자바라 같은 걸 이용해서 보드 옆에다가 딱 장착한 다음에 펜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딱 장착을 하면 돼요. 요걸 이제 해가지고 램오버를 빡세게 땡길 겁니다. 근데 뭐 오늘 컴퓨터 조립 같은 경우는 조립이 크게 메인은 아니에요. 오버클럭 땡기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조립하는 거는 간단하게 슈슈슉 보여드리고 바로 오버클럭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조립은 완료했습니다. 조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랭쿨러겠죠? 근데 랭쿨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써봤었는데 다른 사람 PC에 장착해주는 거 처음이라서 이게 그냥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램이랑 전원부 쪽 쿨링을 거의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배송하고 나서 제대로 된 위치에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여닫이기 때문에 그렇게 냅둬야 거기 쿨링이 제대로 된다 해서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순행 쿨러가 아닌 공랭 쿨러 같이 설치가 됐어요, 쿨러 쪽이. 나머지는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버클럭을 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신우님한테는 오버클럭 해가지고 PC 테스트 전부 끝마친 다음에 PC는 전달 드렸고요. 전달 드리고 나서 이제 게임 프레임 잘 나온다고 아주 만족하고 계시던데 앞에서 말했던 오버클럭에 관한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우님이 가지고 있는 3200의 CL14짜리 그 램 기준으로 값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신우님이 보내주신 그 스크림하는 리플레이를 가지고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그 세 가지 값은 구매한 램의 스펙인 3200의 CL14 그리고 일반적인 클럭을 올리고 1차 램 타이밍만 잡는 오버클럭으로 4400MHz 클럭에 CL17로 잡았을 때 그리고 그 4400MHz의 CL17에서 세부 램 타이밍까지 전부 다 잡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찍어뒀던 포트나이트 영상이 나갈 겁니다. 지금 3등분으로 화면이 보일 텐데 지금 각자의 플레이 화면 상단을 보시면 지금 대충 봐도 세부 램 타이밍을 잡은 값 쪽이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상태로 제가 동일한 구간에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을 때 평균 프레임하고 하위 1% 프레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제가 수동으로 노래해서 오버클럭을 한 값이 3200의 CL14를 XMP 값으로 그대로 넣어서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평균 프레임은 19.6%나 올랐고요. 하위 1% 프레임은 18%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 수치 모두 거의 20% 가깝게 오른 건데 이 정도 프레임 차이면 그래픽 카드를 한 개에서 두 단계 정도 더 올리는 수준의 프레임 차이예요.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2080 슈퍼를 사용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걸 2080Ti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 20%의 성능 증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그래픽 카드는 놀고 있는 상태에서 CPU 램 쪽에 병목이 걸린 거를 풀어줘서 그래픽 카드가 더 일을 했기 때문에 프레임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전히 CPU하고 램에서 병목이 걸리는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를 단계를 더 올려봤자 프레임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결과값은 포트나이트 한 개에서만 특정 CPU나 램에서 병목이 오지게 걸릴 때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게임의 평범한 상황에서는 20% 이렇게까지 프레임 차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오버클럭을 했을 때 프레임 20%나 오르는 거면 글카 내리고 램 좋은 거 사서 오버클럭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램 오버클럭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엄청 상세하게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위 1% 프레임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프레임의 등락폭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내가 게임에서 느꼈던 그 끊김의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쾌적함이 그냥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리는 거에 비해서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신우님 이렇게 오버클럭 해준 거 외에도 제가 얼마 전에 김블루님 이사 갔을 때도 블루님이 16기가 램 두 개를 장착해서 XMP로 그냥 3200의 CL14였나? 그걸로 사용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3600의 CL14짜리 수율이 엄청 높은 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를 해주고 램 오버를 더 땡겨 드렸어요. 그거 해주고 오니까 블루님이 프레임 오른 게 너무 체감이 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약간 세부 램 타이밍에 대한 맛보기였지만 나중에
돼서 제가 이런 아는 사람만 아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